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호암동 호암호수 인근 매매가 9,500만원 전체 리모델링된 26평형의 한양아파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학군 좋고 생활인프라 잘 갖춰진 구축아파트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호암동 558-16번지로 호암택지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도심 속 호수공원인 호암지가 지척에 있어 산책하기 좋겠네요. 2개동 중 102동이고 5개층 중 5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26평형의 면적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 구조이고요. 수개월 전 내부 전체 리모델링으로 상태가 아주 깔끔하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가는 9,500인데 절충 가능합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호암동 한양아파트의 앞 도로입니다. 100여 미터 전방에 호암 사거리가 보이실 텐데요. 사거리를 지나면 오른쪽엔 충주의 도심 속 호수공원인 호암지가 있고 왼쪽엔 호암 택지지구가 시작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고층 아파트가 밀집된 곳의 앞이 호암 택지의 중심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쪽 방향은 충주 도심의 최중심부로 향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270여 미터 전방 좌측에 충주 고등학교의 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로부터 반경 700m 이내에 남한강 초등학교와 예성 여중고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에 한양 102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한양아파트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두 동으로 된 5층 아파트이고 지상 주차시설과 함께 지하에도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네요. 지하가 어느 정도의 공간인지 궁금하긴 했는데 안 가봤고요. 요 한양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총 56대로 세대당 0.62대라고 합니다. 요 한양아파트는 94년 11월 11일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총 90세대로 전체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고 계단식 아파트네요. 오늘 소개 아파트는 5층에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걸어서 올라가야겠죠. 5층 아파트에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건 치명적인 핸디인데요. 그 핸디 때문에 26평형의 완전 리모델링된 아파트가 9,500만원으로 매매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주 피곤한 날이거나 술 잔뜩 취한 날만 아니면 5층 정도는 그냥저냥 걸어 올라갈 만 하다는 거 살짝 어필해봅니다. 이제 4층을 지나는 중이니까 한 층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아파트 현관 들어선 지 1분도 채 안 되었다는 거 아시죠? 사부작 걸음으로 드디어 5층에 도착했네요. 내부 보시죠. 면적 26평형이고요.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에 앞뒤 발코니 구조입니다.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3개월 정도 전에 바깥 샤시를 제외하고는 전체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소파와 냉장고를 포함하여 웬만한 집기비품들을 매수자분이 원하시면 주고 가신다니까 둘러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보여지는 정남향의 뷰를 보시는 중이신 겁니다. 저 앞 로터리에서 오른쪽은 호암지, 왼쪽은 호암택지라고 말씀드렸죠.
방 3개 중 큰 방입니다. 남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네요. 아파트의 유일한 욕실 화장실이고요. 3개월 전에 교체한 타일과 독이라서 그런지 반짝반짝하죠. 방 3개 중 작은 방이고요. 북쪽으로 채광창이 나 있네요. 적당한 사이즈의 주방인데요. 3개월 전에 전체 교체한 거고요. 가스레인지에 비닐도 안 벗겨져 있네요. 세탁실과 보일러실로 사용 중인 뒷 발코니입니다. 방 3개 중 중간 사이즈 방이고요. 북쪽으로 커다란 채광창이 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와 호암택지 인근에 위치한 리모델링된 5층 26평의 한양아파트를 다 보셨네요. 9,500만원이라는 매매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 절충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연락 주시고요. 앞 발코니에서 바라다 보이는 정남향의 뷰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